네, 안녕하세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 바로 스타로드 되겠습니다. 분위기부터 좀 벗기고요. 일단은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우와. 테이프가 예 들어있는데 진짜 테이프 아닙니다. 뭐 그냥 이제 그림이에요. 우리 스타로드가 헬멧 쓴 형상을 네, 또 프로필로 이쪽에는 네, 볼륨, 네, 볼륨인데요. 그랬다. 버튼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2의 디럭스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로드는 지구인 엄마와 셀레스티얼 이고, 아버지가 이고죠.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고 반은 지구인이고 반은 뭐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가 엄청 알찹니다. 짠짠, 요 루즈와 뭐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이거 어떡합니까? 아, 여러분. 둥! 피터 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크리스 프레의 얼굴을 네, 아주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렛나루 살짝 앞으로 나온 특유의 구렛나루까지 잘 표현되어 있고, 와, 너무 디테일한 게 여기 보면 귀 보시죠, 귀. 귀 옆에고 항상 꽂고 다니잖아요. 얘가 둘러주면 타닥 해서 헬멧이 되는 거잖아요. 목걸이도 두 개나. 제가 알기로는 핫토이의 아이언맨 버전 말고 사람 버전 피규어 중에는 지금 현재 제일 핫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루즈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루즈가 어떤 게 있냐? 와, 이거 시그니처 무기. 우리 스타로드 형님의 총이죠. 두 개. 되어 있고요. 요거 제트팩 훌륭합니다. 그리고 야 요거 헬멧이 지금 씌워지기 직전. 요거는 아예 다 씌워진 헬멧이네요. 이렇게 바꿔 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어떻게 그루토 6분의 1 사이즈 그루토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 와 이거 어떡하냐. 그루토 너무 귀여워요. 자, 6분의 1 사이즈. 이게 지금 뭐 돌덩이가 하나 들었는데 이 볼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야, 요거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손 파츠 보세요. 손 파츠가 일단은 9개죠. 그럼 총 11개가 주먹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목걸이 자리에요. 목걸이는 지금 여기 씌워놨죠? 와, 요거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카세트 테이프죠. 어썸 뮤직 볼륨 2. 테이프를 요렇게 안에, 카세트 테이프 안에 네,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리고 얘는 밖에 나와 있는 테이프. 와, 테이프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기 뭐, 네. 조그만한 알약 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거 알약이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씌워주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요거 한번 씌워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다 차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다 씌우겠습니다. 너무 큽니다.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딱 맞아. 딱 맞아. 이렇게 귀에 이렇게 딱 맞게 카세트 테이프까지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 총은 원래 평소에는 여기다가 차고 다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에 딱 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 이 스카프는 원래 긴 코트에 있잖아요. 긴 코트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우와. 긴 코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너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럭스 버전은 이제 피첸바디라고 이 알맹이만 몸통만 그리고 신발만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서 두 채를 만드시는 분 있어요. 피규어를 옷을 그럼 한번 갈아입혀 볼까요? 자, 일단 손을 뒤로 이렇게 해서 아, 옷 구겨지는 거 싫은데 손 빼고 오,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다음에 긴 코트라고 입혀볼게요. 오, 생각보다 되게 쉽게 오, 잘 벗겨지는데? 이 안에 옷까지는 안 갈아입힐게요.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혔고요. 이 옷은 이렇게 좀 바람에 날리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또 잘 됩니다. 그렇지, 좋다, 좋아. 이렇게 하면, 와, 어떻습니까? 멋있죠? 아, 이거 원래 총 잡았을 때는 보통 이 머리를 쓰잖아요. 아, 이거 바꿔볼게요. 와, 이것도 멋있다, 멋있어.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멋있죠? 또 옷을 벗겨서 예, 얘랑 얘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쪽도 오케이,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얘가 여기에 좌석으로 탁 와서 붙으면 아, 이제 딱 요거 완성되기 딱 완성되기 직전에 그쵸? 탁 눌러서 타다다닥 그 자꾸 직전인 것 같고 되고요. 제트팩입니다. 제트팩 이렇게 안 빠집니다. 오, 그렇죠. 이렇게 빠져서 얘를 등에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쪽에 앞쪽에 방향, 아까 뺐던 방향의 역순으로 허리를 이렇게 감싸서 제트팩을 딱 입고 있는 스타로드입니다. 가모라랑 지금 얼레꼴레 하고 있죠. 가격은 초반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정가는 29만 5천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 조금 가격대가 그 당시 높았던 거는 이런 루즈들이 좀 많기 때문인 것 같고. 아, 이거 난 진짜 그걸 안 했어. 내가 이거 빼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 옷을 입힐게요. 야, 너 팔 괜찮니? 스트레칭 좀 많이 한다. 옷이 좀 늘어났나봐. 처음 입힐 때보다 좀 수월해. 아, 이거 속상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딱 듣고 있을 때 포즈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카세트를 여기 탁 걸어주고 딱 씌워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얘네가 진짜 약해요. 그래서 네, 아주 조심조심 저 같은 똥손들은 특히나 조심하세요. 뭐 하나 무조건 부러집니다. 어? 부러진 건 아니에요, 지금은. 손 빠졌어요. 야, 이거 왜 빠지게 돼 있지, 이게? 아, 난 손이 커가지고 이런 거 잘 못 만든단 말이에요. 야, 지금 싫은다. 이 방에 에어컨. 와이프가 이 방까지 안 해주겠죠? 방 하나 얻은 게 어디야? 일단 해놓고요. 테이프를 네, 여기에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이 코트 두 개는 이쪽에 이제 자석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비 그루트가 여기에 이렇게 탁 얹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베이비 그루트가 여기 옷의 자석에 탁 붙어요. 얘가 요 궁디. 여기 엉덩이에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탁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 정말 매력있는 제품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 멤버들 중에 가히 뭐 최고로 잘 나온 피규어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와, 이거 데뷔곡도 대박이죠. 예, 자석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붙을 수 있고 이 옷 입었다. 그럼 이 옷에도 여기 딱 붙어요. 여기 붙고 그래서 아,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스타로드 만나봤습니다. 스타로드 너무나 매력있는 캐릭터고 또 영화에서도 많은 활약들을 하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엄청 막 지름신 오실 거예요. 막 뽐뿌가 오는데 이게 지금 가격대가 초반에 이제 그때 발매됐을 때만도 20만원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뭐 중고도 30만원대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잘 구매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조금은 거품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리만족 하셨습니까? 대리만족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